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1의 12강 프랙티스 2번 내신 대비 영상입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유명한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스티브 잡스. 둘다 질문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과연 전구가 작동할까? 두 번째 핸드폰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진짜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불확실성이나 공포를 이겨내고 뭔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딱두 가지를, 혹은 어떤 일을 성취를 하거나 시도했을 때두 가지만 얻게 된다는 거죠. 성공 실패를 얻는 게 아니라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의 교훈, 이렇게 하는 아주 훌륭한 글이 되겠습니다. 무한긍정주의인데요. 이 무한긍정주의에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 난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 내신 영상을 들으면서 꿈꾸고 있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꿈꾸는 어떤 직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되고, 항상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되죠. 유튜브로 보다 보면 다른 것들 막볼거 많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것도 많고, 자기가 관심사 있게 이렇게 구독해 놓은 것도 있을 텐데,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동영상만 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 글대로 정말 성공을 해보자고요. 출발합니다. 12강 2번입니다. Every great thing that has ever started.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that부터 started. 여태까지 시작이 되어졌던 무엇든지 began in uncertainty. 불확실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확실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했으면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불확실하고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이겨나간 겁니다. 이겨봅시다. 다음 줄. 토마스 에디슨은 물어봅니다. 과연 이것이 작동할까? 이 워크란 동사는 우리 일하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었죠. 수동태 불가능하다는 거 살짝만 적어두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워크, work. 완전 자동사로 효과가 있다, 효험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는 안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였죠. 효과가 있다, 효험이 있다. 그리고 and now we experience a gift as a light bulb. 우리 전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pondered,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Is there a need for this? 과연 이거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이 있을까? 왜냐면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 카메라는 카메라 샀고 디카 컴퓨터 이쪽이 더 빠르고 뭐하러 해? 아이 전화만 하면 됐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뭘 담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감성을 담고 애플리케이션, 수많은 앱을 넣어놓은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와, 핸드폰으로 이런 것도 할수 있겠구나. 물론 카메라도 있지만 요거 카메라를 안 갖고 다니는 순간도 있잖아요. 바로 찍어서 보내고, 그죠? 인터넷이 되니까 거기서 모바일 환경이 생기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뭐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Now we have a mini computer. 우리는 작은 컴퓨터들을 갖고 있다. That fits in our pocket. 우리 주머니에 맞아떨어지는 작은 컴퓨터, 즉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가 됩니다. In order to bring our ideas and dream to life. 우리의 생각과 꿈을 우리의 인생에다가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주의용법 쭉 묶었고요. 다음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구문독해를 이만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의 도움보다는 칠판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잠깐 뿅 됐죠? 자, 이제 한 번입니다. 문장 해석해 봅니다. 문장이 상당히 긴데, We have to expect부터 출발하는 문장의 진짜 동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절의 용도,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느냐? We have to expect fear, welcome, no 하셔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병렬 구조로 세 가지. and를 중심으로 뒤를 보니 동사 원형 3번, welcome 동사 원형 2번, expect 동사 원형 1번으로 1번, 2번, 3번 동사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포와 불확실성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공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공포감이 들겠어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welcome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받아들일까요? 공포와 불확실성. 괜찮아. 까짓 거 망해봤자 망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no,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무엇을, 즉 목적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녀석을 목적으로 출발한다고 쓰고 싶었는데 once라고 하는 녀석이 또 나오네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사절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 그것이 뭐였죠? 그것 앞에 있는 공포와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불확실성과 공포를 기대해야 돼. 예상해야 돼. 아 맞아 힘들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 오케이 인정. 그리고 아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것을 face, 얼굴처럼 직면하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거. It no longer has an hardness. 여기 나와 있는 it도 새로운 대절의 목적으로 출발하는 it도 똑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인데 it is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 no longer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has a hold on us를 지배한다고 치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면하면 끝난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공포 대단한 것 같죠? 생각보다 별거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문 이해하셨으면 잘 체크하시고요. 제가 이쪽에 칠판에다가 한번 도식화 시켜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have to란 동사 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는 뜻으로 expect, welcome, know가 end 병렬로 콤마 적어서 병렬화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들이 다 나와 있었죠. 그것이 공포와 불확실성이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가 우린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고요. 또 알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목적어 그것이 일단 우리가 부사절로 직면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문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영어를 좀 잘하잖아요. 이런 거 잘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좀 당황하거나 어떻게 병렬되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이번 기회라도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필기하실 분은 반드시 필기하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저쪽 갑니다. 자, 적으실 분 다 적으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 되셨으면 우리 스크린 내려서 나머지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우리는 대절을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대절을 상기시켜야 되죠. 딱 두 가지 우리의 운명에는 두 가지의 끝이 있다라는 점이죠. 관계대명사 이만큼 나와 있는 거에서 upon, embark upon 하게 되면 여행을 시작하다 라는 거에서 결국은 정착하게 되는 모든 여행이 끝나는 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to로 출발하는 것은 전치사구니까 이렇게 묶이고 embark upon의 목적어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to possible end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행에서는 모든 불확실한 여행에는 딱 두 가지의 결론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either A or B로 설명한 건데요. 설명을 위해서 A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B를 초록색으로 체크합니다. 파란색 문장은 We learn a lesson.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진정한 욕망, 우리의 소망으로 좀 더 가깝게, 한 걸음 가깝게 우리를 가져오게 해주는 교훈. 그걸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reach the point we set up for.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역하면 이 파란색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 난 진짜 뭘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초록색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실패를 그냥 망했어로 하는 게 아니라 망했지만 그 안에서 너가 진짜 어떤 욕망을 갖고 있었고 어떤 걸 소망했는지를 좀 더 보여준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분식점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식점을 했어요. 근데 분식점을 했는데 망한 거야. 그 망했으면 어떤 걸 얻게 되는가? 빚이죠. 망했지.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건 내가 왜 망했지? 아 나는 사실 좀 게을렀어 이런 거죠.
게으르고 나는 사장님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누가 뭐 손님이 막 틱틱대고 그러면 아 딴 데 가서 먹어 막 이런 얘기 했던 거죠. 그래서 반성하게 되는 거야. 내 진짜 소망은 그냥 사장님으로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분식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식점 같은 자영업이 진짜 어려워요. 할 일도 많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마케팅, 세일즈, 뭐 고객 관리, 학생이란다. 그 뭐 저기 여러 가지고 할 일이 많거든.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사장이 아니라 그냥 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진짜 자기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원래 자기는 막 되게 열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소망에 다가갈 수 있는 한 단계를 좀 더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그럼 사장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실패했지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분식집도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알게 해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성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set out for, set out은 출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or는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포인트,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성공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초록색을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앞에 있는 파란색은 집중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고요. 마지막에 여기 embark upon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아까 애매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앞에 journey를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two possible ends는 either A or B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착수하게 되는 모든 여행에는 두 가지 끝 혹은 결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either 파란색 or 초록색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가 될 것이다, 두 가지 결과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자,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글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의 글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글인 만큼 제대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이 글 자체가 기적인 어떤 구조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글은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사례가 나왔잖아요. 스티브 잡스하고 에디슨, 둘이 왜 나왔냐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 우리한테 어떤 부분으로 인생을 살아라 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나와 있는 빨간색 문장 복잡했습니다. 병렬 구조 잘 기억하시면 되고 부사절 나온 것까지 잘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대비하시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12강 2번 지문이었습니다.